슈퍼컴퓨터는 사칙 연산이 1초에 5경 1000조번 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우리나라 기상 예측에 슈퍼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 1998년 지리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겪은 후 예보 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서 일본 엔사로부터 슈퍼컴퓨터 1호기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후 2호기인 미국 C사의 X1E 시스템, 3호기 C사의 XE6 시스템, 4호기 C사의 XC40 시스템 등 슈퍼컴퓨터의 사용 수명에 맞춰 5년 주기로 교체를 단행해 왔는데 가장 최근 국내에 들어와 기상 업무에 투입된 것은 5호기 마루와 구루. 현재 전 세계에서 각각 31위와 32위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만 120억 원이 들었고 연간 전기요금만 60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렇듯 우수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상청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국민들의 질타가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슈퍼컴퓨터는 오로지 방정식의 계산에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계산량이 얼마나 많은지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도 5년 뒤에는 그 계산량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슈퍼컴퓨터가 없이 아주 초기에 수치 예보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이 계산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할 수가 없는 불가능 정도의 그런 계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기상 예보, 기상 과학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필요한 그런 시스템, 슈퍼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상 예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걸까? 초대형 계산기를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것일 뿐 자체적으로 날씨를 예측하진 못한다. 따라서 계산을 위해 입력되는 기상 관측 데이터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 아무리 기후 현상을 정확히 관측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오차가 생기기 마련. 슈퍼컴퓨터 계산에 쓰이는 관측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 않은 이상 기상 예측의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상 예측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이상 기후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기상 예측에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각국의 재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약 84조 8천억 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약 4,300명으로 1년 사이에 1.9배가 늘었다. 실제 피해 규모로만 보면 3월에 발생한 일본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약 12조 원으로 가장 컸고 2월부터 3월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피해는 약 8조 원. 유럽의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도 7조 원을 넘어섰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파키스탄 홍수로 약 1,300명이 사망하는 등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파키스탄이 굉장히 히말라야 고원 아래쪽이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데 하루에 아니 한 달 동안에 1,000mm 이상이 와서 그 거기가 100mm도 안 오는 비가. 그래서 파키스탄 전체 1,100명인가가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큰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전체의 기단의 흐름, 해수면의 온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단기 예측까지를 다 같이 갖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기상 이변 혹은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라 기상 예측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강한 비가,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장담을 못하는 거. 너무 다양하게 기상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기상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을 불공평한 비교, 다른 어떤 나라들하고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논할 때도 여기는 정말로 불리한 지역이다. 예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다.